박채현 학생 1:1 단어 하겠습니다. 저 텔 속에 did가 들어갔고요. 계속해서 텔이죠. Tell. Stori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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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ught. AU가 O 된다고 전에 가르쳐줬습니다. AU는 뭐 된다고요? AU가 뭐 된다고요? 안녕하세요. O. GH는 소리 안 나는 거 배웠어요. 그래서 다 합쳐서 소리가 뭐다? Taught. Taught. Story. Story. Like. Where? Right. 뭐라고요? Right. Right. Wa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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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.K. Rowling. J.K. Rowling. Writ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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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write에다가 R 붙여서 하는 사람 만들었습니다. 뭐라고? Wrote인데요. 얘는 wrote. Wrote. O가 들어가서 wrote. 뭐라고요? Wrote. 자, 이렇게 돼 있었으면 글쓰다의 원래 형태의 write이었고요. 여기다가 얘가 1로 바뀌면 이 속에 뭐 들어가서 write 속에 did 들어가서 과거형 된 거고요. liked. liked. 얘는 뭐다? 대네 세 가지 뜻 다 알아야 된다 했는데 뭐였더라? 그때 그러면 그 다음에 됐습니까? 그 이제 다음 과정 읽기 연습인 거 아시죠? 읽기 연습할 때는 얘가 이제 문장 속에 들어가게 되고 문장 속에 들어가면 그 서로 상관없는 세 가지 뜻 중에 뭐로 쓰였는지 앞뒤 문장의 내용을 해석해야 되는 거 알죠? 읽기 연습할 때는 자 오늘 1:1은 목요일날 할거야 근우야 네? 오늘 1:1은 목요일날 할거야 그러면 안해도 돼요? 네, 오늘은 오늘은 안해도 되는건 아닌데 밀려서 다음 시간에 얘는? 책 요 위에 올려주세요 올려놨네 4 4 뭐라고요? 4 계속해서 you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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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 write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네 가지 뜻으로 바꿔서 쓰는 거 to write to write to write의 네 가지 뜻 뭐라고요?자 선생님이 톡으로 보내드릴게요. 꼭 외우세요. 하다시 앞에 투가 붙어있는 아 이거 니까 아니구나. 하다시 앞에 투가 붙는 거 선생님 보여드릴 테니까 꼭 알아두세요. 자 write to write 하면 그러면 쓰는 것 되겠지. 그 다음에 쓰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뭐 세 번째 뜻은 안녕하세요 뭐뭐 하기 위한 네 번째 뜻 뭐뭐 해서
to write을 예로 들면 쓰는 것, 쓰기 위하여, 쓰기 위한, 써서 이 네 가지 뜻 중에 하나입니다. 그 다음에 애가 to write이 문장 속에 들어가면 이 네 가지 뜻 중에 무엇일지 결정이 될 테니까 알겠습니까? 수고했습니다. 자, 단어 성취도가 이제 틀린 것들 다 할 수 있게 뜻도 말할 수 있고요. 이렇게 준비 좀 해주세요. 재현. 알겠습니까? 수고했습니다.